갑니다. 하! 이겁니다. 하! 이거지! 아우, 오지는 클라스, 오브 클라스!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와우! 어메이징!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모드 쇼케이스.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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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게 샷건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 샷건을 앞에 총구를 달고 바디를 달고 달고 하면 이 샷건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스나이퍼 총인데 스코프를 달고 똑같이 달면은 바로 나오는 게 스나이퍼입니다. 예,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이거 뭐 철개 두 개에서 총알 두 개 나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여기서 이제 총알도 나눠줘요. 이게 블레이즈 가루를 사용해서 철개 옆에 두 개 놔두고 화약. 자, 이제 황금 하면은 이게 총알이 나오고. 자, 여기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블레이즈를 사용하면은 이 총알에 파이어라고 써 있어요. 파이어, 불. 예, 불 총알 같고. 샷건 불 총알. 이거는 그냥 평범한 총알 같아요. 평범한 총알.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철개 이제 이렇게 짜라랄락 하면 덫이 나옵니다. 덫. 다시 덫이 나오고. 자, 이거는 그리고 이제 독을 위에 놔두잖아요. 독을.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고 보시면은 독을 붙인 예, 뭐 덫이 나와요. 자, 뭐 이렇게 일단 아이템 소개는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템 소개보다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총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또 이제 총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이거는 스코프는 이제 유리판이 필요해요. 유리판이 필요하고 철기 6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게 보시면 이거는 6개. 자, 그리고 바디는 7개. 자, 스톰은 자 이렇게 5개. 자, 밑에는 이렇게. 오, 일단 철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샷건은 자 이렇게 5개. 일단은 주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다 철개로 이어지고요. 네, 철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 철개로 만들어지고. 제가 하여튼 오늘 이 총으로 예, 어떤 몬스터 잡고 어떻게 헌터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일단 보시면은 총을 한번 장착시켜봅시다. 한번 다같이 총을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자, 작업들 꺼내주고. 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한번 샷건을 일단 만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샷건을 만들면은 일단 샷건 바디가 필요하고 앞에 이걸 달아주고 뒤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타이거 달아주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제가 뭐 실수했나봐요. 잠시만. 빨리 맞는데? 아, 이게 라이프구나. 자, 바레를 달고, 샷건 달고, 여기 달고, 달면은 샷건이 나오죠, 샷건. 자, 일단 샷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안에, 여기 보시면 또 안에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위에 스코프 달고 똑같아요. 이제 바디 라이프를 달아주고 달고 하면은 이제 라이프가 나옵니다. 라이프가 나오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총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총알도 뭐 대충 만드는 거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제 나이프가 있는데, 나이프는 이게 보니까 조합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조합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일단은 게임 모드를 풀어주고 여기서 나이프 챙깁시다. 덫도 좀 챙기고. 덫이 보니까 좀 덫이 세긴 쎄. 자, 파이어 라이프.
자,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이렇게 템을 챙기고 한번 오늘 한번 여행을 가서 제가 한번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모두 잡아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이게 이 헌터 모드를 사용하면은 추가되는 몬스터가 한 마리가 있는데 딱 한 마리에요. 딱 한 마리. 딱 한 마리다. 딱 한 마리. 보시면은 그 보여드리죠. 이 디퍼 D라고 이게 있는데 딱 한 마리로 딱 추가됩니다. 한 마리가 이건데 이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편하죠? 좋아요. 저거 한 마리 충전되는데 이게 근데 덫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덫 설치하면은 이게 덫을 설치하면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거든요. 자 일단 밥 좀 챙기죠. 자 일단 헌터로 미안하다! 뭐 죽이고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에서 샷건인데 샷건보다 라이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샷건보다 라이프로 라이프로 자 이렇게 해서 허! 이야 이거지! 자 좋아요. 이제 이렇게 잡잖아요. 이 몬스터를 잡으면은 세 번째 걸로 뭐야 바로 사라지네. 바로 사라지네요. 이거 먹을 수 있나? 오 괜찮게 차는데 자 한번 저 소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장전하는 것도 은근히 멋있어요. 착착 자 파! 하하 파! 보셨습니까? 사격 클라스? 일단은 뭐 이렇게 되고 일단은 이게 보시면 고기를 이제 또 구울 수 있는데 자, 지금 밤이라서 몬스터가 안 보이거든요? 아 나 아침으로 어디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침인데 아우 몬스터가 안 보이네. 뭐 이거 안 보여 왜 이렇게? 굉장히 안 보이는데 이게 잠시만요. 디버를 한번 더 선택합시다. 자 이거를 선해서 통화 추고 이게 근데 덫이 얘에서 걸리나 모르겠다. 잠시만요. 이거 왜 칼을 들면은 마우스 감도가 저절로 40으로 내려가지? 좋아. 자 이거를 한번 설치해볼까요? 덫을? 덫을 설치해보고 걸리는 건가? 자 이거 보시면은 걸린 거야? 아! 아! 내가 걸려. 얘가 안 걸리고. 잠시만요. 걸리네? 대박. 걸리네요. 사각지대로 아주. 그 다음에 죽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스택을 하면 여기 칼로 이렇게 푸착푸착푸착푸착 하면은 고기가 4개나 나옵니다. 대박이죠? 고기가 4개나 나오고 자 일단은 한번 게임 모드를 써가지고 얘들을 막 선해보자. 아 뭐 이런 모드예요. 근데 보잘게 별로 없어요. 리얼리티라보다는 그냥 사냥 위주로 된 마인크래프트라 해야 되나? 근데 몬스터를 좀 더 많이 추가시켰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쉽네. 자 많이 충전시켜놓고 뒤로 가서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게 얘네도 걸리나? 소도? 이거 걸리네? 오케이 좋아. 자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 고기를 그리고 이것도 고기가 있어요. 조합 보시면 고기를 구우면은 이런 고기가 나와요. 예. 구워진 거. 그리고 이 고기를 난도질을 하면 되는 거 모르겠다. 됐고 하여튼 한번 이제 죽여보겠습니다. 샷건 한번 써볼까요? 제가 샷건 한번 이거 엄청 튀어요. 와 와우 오우 와우 샷건 클라스 보소. 이기를 쏘고 자 그럼 한번 가서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가서 야 근데 막 소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한번 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기 한 마리 보이는 우리 영혼 없는 사슴. 이 궤도를 좀 잘 저격해야 돼요. 궤도를 잘 저격해서 잡아야 돼. 잘 봐요. 그게 앞에 쏘면 되는 게 아니야. 딱 스나이퍼란 말이야. 아 스나이퍼는 딱 궤도를 잡고 딱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거지 좋아.
한차에 5차 접시 갑니다. 하! 이겁니다. 하! 이거지! 아우! 오지는 클라스! 오브 클라스! 자, 이 고기를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하면은 고기 나오죠. 이 권총은 없어,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고기를 한번 엄청나게 멀리 한번 잡아볼까? 한번 엄청나게 멀리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놔두고 한 마리를 이쯤에서 이쯤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우씨 피해? 어 피해? 어이씨 사라지네. 어 죄송합니다. 야 가,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일로와! 어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어? 오케이 이 자식이 노즘. 야 이게 미쳤나 이게. 아 탄이 튀어.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고기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여줄 게 별로 없어서 이 모드는 자 한번 고기를 구워드리죠. 자 고기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고기를 석탄을 챙겨서 우리 고기를 구우면요 우리 이쁜 고기가 어우 이거 때려도 고기가 미안하다. 자 고기를 한번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굽잖아요? 오 이거 나왔네. 아 죽은 거를 바로 때리면은 구운 거야 바로 나오네. 어. 어 그러네. 자 이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설마 뿌리고 칼로 난도질 했나? 아닌데? 아 아니잖아. 그럴 리가 없지. 뭐 야 이거 이게 엄청나게 살걸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일단 헌터모드 이렇게 한건데 뭐 볼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뭐 여러분들도 뭐 헌터모드 해보실 분들은 예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모드라고 설명해드리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진호의 보드 쇼케이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걸로써 헌터모드 마치겠습니다.